방금 꾸먹었어. 저도 꾸먹었어. 저도 먹었는데 그때쯤에 이거 안 가고 싶어. 지금 괜히 먹고 싶죠. 끝났지? 끝났어. 그럼 집에 가고 싶어. 그럼 괜히 안 먹고 싶다니까. 사람 심리야.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었어. 왜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제발 이것만 먹고 와. 나 안 먹어도 돼. 오늘 안 먹을 거야? 이것만 먹고 안 먹어도 돼. 오유? 어? 오유? 앞으로 앞으로 좀 줄일게. 오늘 다이어트 내일 하는 거 오카라 입어. 이제 여기지? 민혁이가 내 그 뭐야 꿀꽈배기를 뺏어 먹었네. 그걸 기억해? 그게 뭐야? 꿀꽈배기를 뺏어 먹었다고 기억하는 거야? 여기 나왔어. 우리 뭔 채널에. 오빠 죽으라고. 안돼 한 개 줘. 안돼 한 개 안돼. 아빠 한 개. 아빠 아 하지마. 한 개만 더. 싫어. 아 한 개만 싫어. 나 원래 티나코 좋아해 이거. 그 티나코 알지? 알아. 이번 과자 알아. 원래 좋아해. 알아. 근데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건 달라. 궁금한 거 안 되네? 줘봐. 안 돼. 아, 하나만 줘보면. 안 돼 안 돼. 똑같은 거 없어? 아, 어제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 언제? 연어. 아 어, 맛있어. 이게 약간 더 쫄깃쫄깃하네. 내게 위반인 것 같아. 나 오늘 티나 차이 없었죠? 형, 나 형 사랑하는 거 알지? 몰라? 어. 내가 진짜 사랑하면 이거까지 줬는데 이건 좀 무리다. 아 그치. 그치 이거 이거는 부모님한테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드릴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조금 감이 죽겠다. 부모님이 뭐 드실 수 있다 할 때 진짜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만 드릴 수 있는 거야. 뭔지 알지? 너도 많이 먹은 거야. 소시지 몇 개 먹었어? 소시지 두 개밖에 안 먹었어. 소시지 내가 카드 신청을 했어.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데 일단 하나 더 추가됐어. 여러분 너네 집에 내려가자. 내려가자. 갑시다. 가자. 우리 집 개집에 사는데 기대. 아 내가 그 크잖아. 대형 기업이잖아. 그러면은 화장실? 화장실 볼 수 있지. 몰라도 돼? 내 마음 넓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살아. 화장실 치면은 진심이야?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서가. 그리고 여러분들 몸베베에게 항상 이 스포를 제가 많이 너무 많이 했어서 얼마 전에 이사님께서 혼났어? 아니 혼나지 않았어. 근데 저 주훈이 혼냈어? 안 혼냈어. 근데 이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이고 스포 요정 하면서 스포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적당히 해라. 아, 스포를 혼난 건 아니구나.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했어서. 뭐야 나거든? 오늘거든? 운동했어 오늘? 안 했어. 운동했어? 사람 많이 오지? 나 지금 사이에 놔두고 뭐 하는 거야? 알았어. 원호 형 나오니까 토끼 이모티콘이 막 엄청 올라오네요. 아저씨야? 아직도 이거 들고 다녀? 어? 아저씨 같아. 이런 거 아직도 들고 다녀. 이거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지. 이거! 그거 생체 인식으로 바뀐 지 오래됐어.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건 있어야 돼요. 이거랑 보안카드 모르세요? 아니야! 나 이거 없이 생체인식을 바꿨는데? 그러면 난 모든 거! 나는 큰 금액 보내고 할 때도 다 돼. 아니야 이거 있어야 돼. 난 없이 보냈는데? 너 어디야? 우리 어? 우리 똑같아요 저랑.
그러니까 이거 어플 원터치 개인이나 우리 카드 거기서 난 이거 없이 하는데 생체 인식으로. 근데 이거 뭐 아이디 만들고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쓸 걸? 핀번호 설정하면 돼. 6자리 그 고정번호. 아저씨야 뭐야 이거 안 들고 다녀도 돼. 이거 필요한 건데. 먹어봐. 아 싫어요. 뭔데요? 먹어봐. 뭔데요? 먹어보고. 아 먹는 거 아니잖아. 내가 먹었어. 먹는 거 아니잖아. 아 코코넛? 어 내가 먹어봤는데 씹어먹어. 약간 아몬드 같은 느낌이거든.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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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내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면 약간 내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면 네. 이렇게 집어서 뭐 먹으면서 가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쵸? 느낌이야. 그렇죠. 괜찮죠. 마마를 했을 때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했는데 했는데 뭐지? 그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연습을 옷 찢는 거를 아니야 원호 멋있어! 한 번도 안 해보고 원호 짱짱! 그리고 또 마마워서 해봤는데 그 리허설 때는 이제 제대로 힘을 줬는데 원래 근육이 멋있게 딱 보이게 힘을 이렇게 그냥 딱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안 준 거예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야 원호 너 그 자체로 멋있어. 그리고 춤도 기억이 하나도 춤추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막 이거 뭐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그 왜냐면 급하게 맞춘 거라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기왕 어쨌든 간에 퍼포먼스를 했으면 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남는 거잖아요. 충분히 멋있었는데 원호 형이 준비 너무 열심히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나봐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 원호 형은 그 먼섹스의 원호에게 이전에 네. 엄마 아들 호석이잖아요. 아 에이. 그리고 우리 친구 이호석. 그러니까 형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원호 형이 굉장히 네.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이래서 좀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갖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어리진들 그러니까 저의 피부와 몸을요. 피부와 몸과 얼굴이나 약간 이런 뭔가 몸이나 이런 전체적인 우리 민혁 씨는 원호 씨에게 빠져 있는 애요. 예, 그렇습니다. 원호 형. 예. 자. 예. 이제 민혁이 같은 경우는 민혁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너무 고마워요 그냥 항상. 왜냐면 요즘에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뭔지 왠지 모르겠는데 뭐 말하기가 좀 무섭고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어디서 프로그램을 뭐 하고 해도 민혁이 옆에서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민혁이 옆에서 항상 이렇게 옆에 앉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티가 안 나니까 잘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혁이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 요즘에 그런 데서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약간 망고에서 좀 소외되는 것 같다 싶으면 민혁이 도와주고 그리고 방송 외적으로도 항상 막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먼저 뭔가 얘기를 꺼내주기도 하고 저는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또 저는 이제 민혁이 해준 게 없으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청균아 넌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넌 최고야.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아 나요. 아니 맨날 샤워만 하고 오면 얘가 검사하는 것 같아. 거실에 나가면은 아, 근데... 거실만 나가면 붙어가지고. 에이! 야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인데 우리 화장실 두 개잖아. 그러면
막 향기 나는 거 뿌리는 사람이 없어. 근데 특히 원호 형은 그게 있어. 특유의 향기. 샤워가 나와. 샤워가 나오면은 막 냄새가 막 이렇게 좋은 냄새가 막 이렇게 또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와, 야, 이거 뭐 뿌렸어요? 이거 어디 거예요? 막 이렇게 장난치고. 오늘부터 안 하는 거로. 오늘 불어 원호 형의 냄새를 안 맡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무릎에 눕는 것도 이제부터 금지. 알겠습니다.